참 부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은혜로 찬양하는데 뭐 제대로 뭐 이렇게 화음을 이루고 잘안 돼요. 근데 굉장히 은혜로 하는데 이걸 보니까 전문적으로 하시네. 야, 참 대단하다 싶고 특히 렘넌트들, 야, 정말 부럽습니다. 우리 다락방 하는 교회가 렘넌트 운동, 사실 여기 우리 생을 거는데 참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참 렘넌트들이 잘 일어나지 않는 게늘 안타까움, 늘 속이 어떻게 보면 쓰릴 만큼 좀 그러는데, 아 진짜 이오 목사님이 처음 개척할 때 렘넌트 때문에 개척을 해서 그걸 한을 품고 새 생명 교회를 했는데, 진짜 하나님이 그 한을 풀어주고 계시구나 생각하니까 참 감개무량합니다. 특히 저는 그오 목사님 특별한 관계예요. 대학 다닐 때 같이 공부했습니다. 대학 1학년 때부터 같이 공부했어요. 또 우리 집에도 저 자주 놀러 오고 그랬는데, 그러다 갑자기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어디 갔노 싶었더니 나중에 보니까 목사 때 돌아왔던데. 91년도에 제가 다락방을 시작했는데 그때 오 목사님이 와 있더라고. 그때 이미 오 목사님 보니까 뭐유 목사님 잡혀가지고 막 크게 쓰임 받고 그러던데, 참 그때 그 만났어요. 그래서 원래 보면 이 복음에 대한 생명에 대한 대학 다닐 때부터 거기 굉장히 한이 있었어요. 참 보고 그늘 내가 형님 형님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뭐새 생명 교회 같지 않고요, 또 우리 교회 같은 느낌, 아주 분위기가 너무 평안하고, 아 우리 교회 같아 이상하게 너무 많이 들을 만큼 아주 참 그렇습니다. 참 교회가 이렇게 멋있게 또 성전 건축이 되고, 사실은 오 목사님이 늘 하는 말, 우리 교회는 김 목사 교회처럼 사반사도 별로 없고 어쩌고저쩌고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참이 엄청난 교회를 짓고 지금 빚도 많고 한 달에 이자도 엄청나다는데, 그거를 참그 감당하고 있다 생각해. 그 때로는 원래 오 목사님 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와, 막 눈물이 매럽대, 자꾸 그러냐 하잖아, 그죠? 그러는데 참 그때 얘기할 때마다 뭔가 진한 감동을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진짜 헌금 많이 한다면서 그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참 하여튼 너무 감사하고 참 그렇습니다. 제가 칠판 좀 사용하겠습니다. 오늘 중직자 학교 학교가 아니고 학교 경상도 사람이다 보니까 학교라네. 그래서 그 초대교회 중직자. 왜냐면 우리가 결국은 우리의 모델 회복해야 될 초대교회 중직자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회복해야 되겠다. 저는 유목사님 메시지를 계속 이렇게 받으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의 흐름 속에 인도받고 왔는데, 특히 이제 제가 2008년도죠. 2008년도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복음을 완전 체험하게 만드시고 난 뒤에, 복음이 딱 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전도에 하나님 완전 올인하게 만들어주셨어요. 한 7년 동안, 6년 동안, 아니 아직 6년 복음 듣고 11년간은 완전히 복음의 올인하도록 만드셨어요. 뭐 복음이 아니면 안될 만큼 내 자신 무너졌기 때문에, 영적 문제 왔기 때문에 올인 안할 수가 없어. 뭐 지금 뭐 집중시대라는데 뭐 집중하자고 되는 건 아니잖아, 그죠? 근데 집중 안 하고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안 무너졌기 때문에 집중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완전히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무너져 쓰임 받아요.
우리 그저 뭐야 그 권사님 그 지금 내일 아마 올 겁니다. 1호 졸업생 신이자 권사 그또 남편들의 강대국 장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는 말이 나의 스펙은 완전히 무너진 거라 얘기하거든. 무식한 거 하고 성질 더러운 거 하고 그러고 또그이 뭐라 그러죠? 이 버릇없다. 그 우리 경상도 말로 뭐라 그러노? 아, 사가지 없는. 그게 자기 그 스펙이래. 사가지 없는 거. 그 중에 완전히 무너졌어요. 바닥까지 완전히 갔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그거라. 자기가 어중간하게 무너졌으면 어중간하게 지금 자기 살 긴데 완전히 무너지는 바람에 지금 완전하게 지금 전도를 쓰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제가 무너졌습니다. 어느 정도 무너졌느냐? 자살 아니면 답이 안 나올 만큼. 아니, 제가 복음 듣고, 6년 복음 들었잖아요. 목사지 않습니까? 전도도 하고, 강의도 나가고 했는데, 여러분, 영적 문제는 단순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 여러분 메시지 지금 엄청 들었죠? 그거 가도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 그거를 해가지고 해결 안 됩니다. 진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이게 안 되면요, 해결이 안 돼요. 그래, 완전히 정 무너졌어. 그리고 한 7년 동안 하나님, 11년 동안 완전히 복음서를 들어오게 만드셨는데, 복음 딱 되고 나니까 하나님 그다음부터 전도에 딱 올인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때가, 유 목사님, 이제 전도 캠프, 이제 이러시면서, 전도 캠프 시대가 열리면서 제가 총무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노예 어르신들이 자꾸 저보고 이제 총무해라는데 나는 총무할 수가 없어. 그래서 아, 나는 못합니다. 뭐 총무 나는 할수 없으니까 내 시키지 마세요. 그러니까 시간표를 하는 거라. 우리는 뭐할말 없이 시간표를 하잖아. 그죠? 또 시간표를 하는데 또. 그래서 일단 그러면 못하겠으면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한단 말은 안 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 실제 했어요.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 내가 총무할 수 없는 이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총무할 수 없는 이유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첫 번째가 하나님 나는 우리 교회도 감당 못합니다. 한 교회도 감당 못하는 게 무슨 내가 돌아다니면서 총무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한테요. 네 때문에 네 교회 안 되니까 네 빠져나와라는 거야. 내 보고 내가 할 테니까 네 나와라는 거야. 두 번째는 나는 캠프 이해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르니까 총무시켜가지고 알도록 할거 아니냐, 내가 그러더라. 나는 눈이 안 열려 못합니다. 그러니까 총무시켜가지고 눈 열어가지고 전도시키려 그러니까 하라 그러더라고. 그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내 총무를 어쩔 수 없이 하게 됐어요. 한 2년 동안은 내가 배워야 되겠다. 이래 생각하고 유모사 메시지, 완전 캠프 메시지 완전 집중했습니다, 제가. 그런 가운데 이제 마지막 이제 3년째, 제가 이제 우리 부산로에 캠프 진행하게 되는데, 그때입니다. 2008년도에. 그때 유 목사님이 중직자와 사역자 렘넌트가 팀이 돼서 캠프를 하라. 그러면 주신 단어가 뭐냐면 그때 실상이었어. 실상. 실상. 실상을 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캠프를 우리가 이제 언양 쪽에서 캠프를 시작했는데 늘 하지 않습니까? 예비 캠프 뭐. 그럼 뭐 가보는 것 뻔하잖아요. 그래서 막 그냥 됐다면서 이렇게 이랬는데 하도 우리 전도사님이 그래도 목사님 가야 됩니다. 가서 보셔야 됩니다라는 거라. 하도 그러니까 가보자면서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 성도들 그 중직자들하고 팀장 세워가지고 이렇게 들어갔어요. 여덟 군데를 딱 들어갔는데 그때 내 마음에 그냥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뭔지 모르지만 다 어라 이러는. 그래서 내가 바로 그 다음날 다시 한번 들어가게 된 거예요. 딱 들어갔는데 그때 제가 본게 바로 이겁니다. 실상입니다. 이걸 제가 보게 됐어요. 그때 뭘 봤냐면요. 완전히 현장이 사단에게 완전 장악되는 사실을 제가 보게 됐어요.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어떻게 봤냐면 언양을 딱 도는데 언양 통도사, 우문사, 성남사, 내원사 있잖아요. 우리 이쪽으로 있는데 그게 사단의 본사로 보는 본사로 사단의 본사 본점으로. 그리고 지역에 딱 들어가니까 우리 울산 보면 뭐 정광사, 정토사 뭐 이런 게 있거든. 태화산 이런 게 있거든요. 그게 사단의 지점이라. 그리고
그 절간들, 지역 대표하는 절간들 가보면요, 그 옆에 뭐 무속인들,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이단들, 그런 여러 종교들 이런 게 있어요. 사단의 대리점, 그리고 가정에 들어가면 우상숭배, 그 전빵이라고 해요, 전빵. 그리고 이제 그 안에 개인의 영적 문제. 그러면서 이단들이 그냥 현장 파고드는 게 아니고 굉장히 전략적으로 메시지를 가지고 굉장하게 파고드는 척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야, 지금 사단이 현장을 완전 다장하고 있구나. 이거 사단이 제가 실상을 본 거예요. 총무하면서도 뭐 사단 허감 꺾어라 이러는데 그 말이고 그거는 그 메시지고 실상을 제가 보지 못한 거야. 근데 제가 실상을 딱 보게 된 거예요. 완전히 다 뺏겼구나. 이 생각 들었어요. 요거 딱 보고 나니까 그 다음 무반담이 하나님이 내 교회 실상을 딱 보게 만드시더라고. 사단은 현장을 다 파고들어가고 있는데 교회는 늘 성도를 끌어모아가지고 부흥회하고 뭐 은사 집회하고 제자 훈련한다 그러고 막 찬송가 대하고 뭐 하고 막늘 하는 거야. 남자들 뭐개 잡아먹고 막 하여튼 교회 안에 늘 가둬놓고 우리는 좋잖아. 막, 늘, 막, 불러가지고, 하고라, 막, 봉양, 우리 찬송하고, 막, 은혜 받고, 막, 하는데, 근데요, 현장에 실수 딱 보고 나니까 다르게 해석되는 거예요. 아, 사단이 성도들을 완전히 교회 안에 딱 끌어모아놓고, 본격적으로 현장을 다장하고 있구나. 이런 사단, 교회의 실상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실상 완전히 흑암이 전 세계를 다 덮고 있다, 현장 닫고 있다는 게 되니까, 그때 놓은 게 뭐냐, 메시지가 이해되는 게 뭐냐면, 캠프입니다. 왜 캠프를 하라고 했는가? 캠프는 빛이잖아요. 그냥 전도가 아니고 캠프 해라잖아요. 아, 이 사단이 전 완전히 어둠 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빛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가 아니고 전도 캠프라 했구나. 이 캠프에 대한 메시지가 막 그냥 진짜 메시지가 아니고 막내 안에 완전히 막 이렇게. 그리고 교회 현장을 딱 보고 나니까 이런 교회 수천 수만 개 있어도 안 된다. 전 세계에 교회가 쫙 깔려서도 사단의 실상을 보지 못하면 있으나 마나다. 교회가 중요하잖아요. 구원받은 성도 뭐 예배드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현장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볼때 교회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 교회가 무너지고 영국 교회, 미국 교회가 무너지고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구나. 이거는 물론 하나님, 사단이 할 수도 있겠지만요, 하나님이 무너뜨린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굉장히 위험한 생각인데, 현장을 보고 나니까 그렇게 대단하니까 내가. 그래서 그냥 교회가 아니고, 지 교회. 진짜 현장에서 그냥 흑암을 꺾는 게 아니고, 완전히 지역을 장악하고 그 지역의 흑암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는 캠프를 지속할 수 있는 빛을 발하는 지교회. 아, 그래서 지교회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딱 보고 나니까요. 다음에 성도들의 실상이 보이는 거야. 현장에는 성도 너무 많은데 전혀 전도할 줄 모르고 영적 문제 모르죠. 영적 사실 모르죠. 그리스도 모르죠. 옆에 사람 지금 죽었는데 자기 혼자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문제 걸려가지고. 그 전도할 뉴 목사님 말도 두나지라 캔나시요. 이런 성도들이 물론 많으면 좋지요. 그러면 교회 오면 뭐 헌금하지, 십일조 하지, 뭐 그럼 좋잖아요. 목사 편하고 뭐 교회 크게 짓고. 그러나 현장의 관점을 볼 때는요, 그런 성도 수천만 명, 수억, 수십억이 있어도 아무 소용 없어요. 사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 죽어가는 살릴 수가 없어. 그래서 이런 성도 아무리 많아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 제자라는 단어를 쓰셨구나. 야, 이 하나하나가요, 완전히 막, 제게 막 생명을 막 들어오더라고. 요래 딱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보여지는 게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이 중직자 시대를 열었다. 여러분, 중직자 시대를 왜 이렇게 했습니까? 다락방 교회 중직자 얼마나 많이 섭니까? 장로를 얼마나 많이 섭니까? 이제는 뭐 장로 귀한 줄을 몰라, 아마. 니들은 다 장로야, 그냥. 기존 교회 가보세요. 장로 한번 되려고 그러면요. 여러분, 그냥 예사로가 장로면 못 됩니다. 근데 우리 다락방은 뭐, 뭐 하면 장사해 보잖아, 그냥. 뭐. 근데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어요? 결국 이것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중지자 시대를 왜 열었느냐? 진짜 사단의 실상을 보고, 완전히 사단의 현장이 다 뺏긴 것을 보고,
그래서 지 교회가 아니면 절대로 흑암을 무너뜨릴 수가 없고 지 교회 안에 전도 제자를 세우지 않으면 절대로 지 흑암을 꺾을 수가 없다. 이 실상을 본 사람이에요. 여기에 생명 건 사람입니다. 그게 중직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정말 초대교회 중직자의 그 정체성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제 우리 장로님들로 세워지게 될 거고 또 안수집사 권사님 세워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정체 깨달아야 됩니다. 안 해도 괜찮아요. 중직자들은 나 전도하기를 안 해도 괜찮다니까. 요 깨닫기만 해도 돼요. 아 그래 말이야. 사단이 완전히 현장하고 있구나. 교회가 있어도 교회가 전혀 현장을 사단을 꺾지를 못하구나. 성도들만 좀 늘 방황하고 자기 문제 걸려가지고 아예 전도 자체를 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진짜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은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 흑암 완전히 꺾어야 되겠다. 그래서 진짜 복음 나는 못하지만은 복음 전하는 우리 전도 제자를 위해서 내가 정말 헌신해야 되겠다. 여러분 중직자 그런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회사를 공장을 만드는데 회사 만들 때요 사장님이 가가지고 막 기름 닦고 갈 필요 없잖아요. 사장님은 공장이 필요한 이유를 깨달으면 돼요. 아 공장을 세워야 되겠구나. 그러면 거기에 따른 시스템 그리고 거기에 따른 사람들 자연스럽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중직자가 이런 실상을 보고 난 뒤에 하, 정말 그렇구나 마음 담고 기도 시작하면 하나님이 시스템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도자 붙여주시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진짜 언약 붙잡은 한 사람 중직자 하나님이 네 가지 응답 네 가지 축복 줄 수밖에 없다. 왜요? 한 지역 지교를 통해서 지역 흑암을 꺾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지교회를 책임질 수 있을 만큼의 십일종 다 받아야 돼. 지교를 움직일 수 있으면 경제 축복 받지 못하면 지교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냥 성도 우리 교회 우리 집에 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진짜 오는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거기에 물질을 투자하고 뭔가 그대야 되거든. 또 실제로 건물이 있으면 운영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한 지역의 흑암을 완전히 꺾을 수 있을 만큼의 십일조의 축복. 이거는 여러분 하는 게 하나님 주십니다. 진짜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그 증인 있잖아요. 그리고 지교를 통해서 지역의 흑암 문화를 복음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게 성전 건축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그러면 성전 건축할 수 있을 만큼 이게 축복. 그리고 지교를 통해서 선교사, 세계 선교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선교사 한 명 파송, 세 명의 선교사 후원. 지교에서.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선교할 만큼 여러분 경정답을 한번 주셔야 되잖아요. 안 주면 안 하니까. 당연히 주셔야 되지. 그리고 이런 지교회들을 통해서 결국 부산을 살릴 RUTC 공동체. 결국 그 랩런트를 살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할 수 있는 경제 축복. 여러분 중직자가 받을 경제 축복의 기준이 뭐냐? 4대 헌금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있다 없다 그 생각하지 마세요. 지 교회를 내가 해야 될 하나님 그것 때문에 나를 중요 세웠다라고 하는 그다 정체성만 가지면 진짜 이게 그냥 메시지가 아니고 내 하나님이 제게 주신 것처럼 몸에 새겨지는 메시지. 여러분 진짜 그걸 하늘로 언약으로 붙잡으면요 하나님 주시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어느 장로님은 사실은 뭐 그렇게 뭐 대단한 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그냥 막 축복한 거, 막 그냥 부어주는 거예요, 그냥. 그 지교에서 계속 전도원이 나오고 있어요. 내일 와서 간증할 겁니다. 그 우리 신의자 권사. 그분 증인이에요, 그 사람. 자, 그래서, 지금 그, 새생명교회 같은 경우는 중지자 이렇게 세우기 전에 캠프 현장 간다 그러는데 너무 잘한다. 여러분, 그냥 가지 마시고요. 진짜 그 현장 실상 보기를 바랍니다. 교회 실상 보시고요.
그런 성도 실상을 보시고요. 가서 뭐 전도 몇 명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봐야 돼요. 그거 보면 하나님 왜 나를 중지자로 세우셨는가. 그렇다면 내가 어떤 응답 받아야 되고 그럼 하나님 어떤 내 축복을 내게 약속하셨는가. 그거 놓고 생을 걸 기도하는 겁니다. 알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 받아야 될 축복 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데 뭐라고 생긴 겁니까? 안 그래도 막 피곤한데 막 대충 일하고 대충 월급 받아가지고 11주 대충 해버리고 그럼 되잖아요. 진짜 여러분 한 지역을 살릴 만큼 11조 받아야 11조 축복을 받아야 될 만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걸로 생을 굽기도 안 하잖아요. 이유가 없으니까 오 지금 몇십만 한다 막 그걸로 만족하고 막 교회들 보니까 11조를 너무 안 하더라고. 장로인데도 안 해요. 감사금도 1년에 몇 번밖에 안 하고 전혀 현금하지 않습니다. 말은 안 하죠 제가. 이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유가 뭐냐? 진짜 이유가 밝히면 안 됐기 때문에. 오늘 진짜 여러분 중직자의 정체성 정말 실상을 보면서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자신이 가장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 안에 정말 복음 인생 스토리가 여러분 있습니까? 진짜 복음으로 내 인생이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바울은 말하기를 나의 복음 그랬잖아요. 들은 복음 말고 알고 있는 복음 말고 지식적인 복음 말고 진짜 나의 복음. 욥이 너무나 경건하고 정직하고 뭐 하나 앞에 엄청 축복받았잖아요. 그런데 사단이 딱 공격하니까요 다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경건해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 되면요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은사 받고 능력 받고 여러분 기도를 엄청나게 해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 되면요 결국 기도 다 하고 다 무너진다니까. 정직하게 살아도 안 돼요. 정직까지 허가 못 이기면 됩니다. 저는 완전히 무너진 사람 아닙니까?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뭐 답을 놓고 나니까 야 다른 게 안 보이는 거 있죠. 다 웃으더라고. 와 목사가 기도를 뭐 많이 하면 그래 기도 내만큼 했나? 내만 기도해봤어? 제 마음속에 말은 안 하는데 내 혼자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시 뭐 은혜를 받아 내만 은혜 받아봤어? 내만 은혜 받고 난 뒤에 은혜 한계를 느껴봐. 은혜의 한계를 못 느끼면 아직까지 막 그래도 막 괜찮더라면 아직 복음 필요성 못 느끼는 겁니다. 아 은혜도 안 되구나. 성령 충만도 안 되구나. 기도해도 안 되구나. 성경 백독에도 안 되구나. 아무리 경건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아도 안 되구나. 답이 나야 돼요. 그래야 진짜 오직 그리스도가 됩니다. 하여튼 저는요, 이 복음에서 삭청이 돼요. 보면 근데 성도들이 그렇게 복음 들었는데도 복음이 정리가 안 돼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근데 없느냐? 있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정리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 간증을 좀 통해서 여러분이 아, 그래. 맞아. 이렇게 하면서 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91년도 유 목사님 제가 만났잖아요. 만났는데, 6년 복음 듣고 97년도 그때 다락방 2단 바람 불었잖아요. 울산에서는 그래도 우리 교회가 제법 크고 뭐 건물도 있고 뭐 그래도 좀 이렇게 괜찮은 교회였었어요. 근데 딱 2단 바람 부니까 성도들이 막 그때 막 전도등 막 일어나가지고 매주 하여튼 성도들이 막 몰려들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다락 2단 딱 부니까 바람 보니까 추풍 낙엽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제가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아 인간 보기 싫더라고. 그러니까 저것도 또 나갈 게인데 지금처럼 또 나갈 거 아니냐. 주일 자체가 고통스러워. 사람 성도들 본다는 자체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설교 딱 끝나고 나면 저는 끝나고 나면 확 인사하고 막 주하 그러거든요. 근데요 설교 딱 끝나고 나면 보기도 싫어. 그냥 막 보러 목양실 올라가 그냥 어깨 뒤로 머리 뒤로 제껴가지고 그렇게. 그러면서 97년도 제가 이제 개척을 하게 된 겁니다. 개척을 하면서 본격적인 문제가 오기 시작인 거예요. 그 첫 번째는 경제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 터지는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경제 문제예요. 그래서 이 막 은행에서 빚도 쭉 들어오고 막 전화하고 막 이러니까 하, 이게 막 너무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우리 애에게 또 이제 이런 영적 문제가 오고, 그러나 또 집사람과의 그것 때문에 굉장히 또 갈등. 그러면서 온 게 뭐냐면, 그 모든 합쳐가지고 온 게 뭐냐면, 제 혈기 분노해졌어요. 혈기 분노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때는, 예, 뭐, 어느 정도는 이렇게, 예, 되지만은, 그래서 제가요, 내 자신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이렇게. 실컷 기도하고 무너지고, 은혜 받고 무너지고, 훈련 받고 무너지고,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하, 도대체 내가 얼만큼 돼야 되나, 얼만큼 내가 은혜 받아 무너지지 않을까, 얼만큼 내가 기도에 무너지지 않을까, 얼만큼 내가 훈련 받아 무너지지 않을까, 이런 이제 고민했는데 내 마음속에 답이 없는 거예요. 차라리 줄뛰기 한 천 개라 그러면 아무리라면 천 개 하겠는데, 팔굽혀기 하루에 한 500개라면 아무리라면 하겠는데, 이거 답이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은혜 받아야 안 무너지는지, 얼만큼 기도에 안 무너지는지, 얼만큼 훈련 받아야 안 무너지는지. 나중에는 훈련 더 받을 것도 없어. 그 당시에는 받을 게 있으면 아 훈련 덜 받아서 그러지 본데, 최종 훈련까지 다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받을 훈련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안 되니까 그때 질문이 되기 시작하더라고. 하나님, 왜 도대체 왜 내가 자꾸 무너집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뭐를 더 해야 됩니까? 그래야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렇다고 했는데요, 그때부터 하나님에게 말씀을 다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 뭐랬죠? 너는 배들이 반석이에. 그러면서 주님 내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네가 그리스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예수는 그리스도, 신세상 왕, 내가 다 알지 않습니까? 왜 그리스도 모른다 하십니까? 내가 가서 강의도 하고 그러는데, 융이도 복음대로 왜 모른다 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이렇다 저래서 뭐, 그래서 네 모른다 하면 될 텐데, 입 딱 다물고 말씀을 안 하시는 게라. 그냥 네가 그리스도 모른다 이렇게 말하고 말도 안 하셔. 그럼 막 고민하잖아요. 왜 나는 안다고 하는데 왜 주님 모른다 할까? 이렇게 고민을 딱 하는데, 아 내가 그리스도를 모르구나 하는 답이 딱 나더라고. 그 증거가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고백할 때 예수님을 했죠.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이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반석이 아니에요. 내가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나는 기도가 부족해서 은혜가 부족, 훈련이 부족해서 무너질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래 답을 안 주셨어요. 그리스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게 인정했습니다. 아, 결국 내가 그리스도가 안 되고, 음부의 권세가 내를 이기지 못하리라. 나는 그 당시 흑암을 못 이기겠더라니까, 내가. 진짜 못 이기겠더라고요. 아, 내가 흑암을 못 이기는 걸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진짜 그리스도 모르는 증거. 창세기 3장 그리스도가 헷갈려. 들을 때는 가슴으로 들어와서 믿어지는데 듣고 나면 머리로 올라가서 헷갈리는 거예요. 그 전에는 헷갈린다니까. 그것도 없었어. 알고 있다 생각했으니까. 근데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가 오면서요, 내 자신을 보니까 헷갈리는 거야. 그리스도 그렇게 헷갈리는 거야.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직 이해 안 되는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아직 창세기 3장이 헷갈리는 거예요. 말을 꾸며서 해야 돼. 내가 어색해. 내가 잘 알잖아. 다른 사람 몰라. 나는 창세기 3장 이러는데 내 안에서는 뭔가 그렇고 뭔가 안 맞고 헷갈리고 뭔가 이렇게 좀 더듬스끄고. 여러분, 그게 뭐냐면 지식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실제로 그게 안 되어진 겁니다. 그 유목사님 그때 이해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네가 알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이해되는 거다. 그렇게 했거든요. 내 자신을 보니 그게 안 되는 거야. 아,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구나. 이런 제가 답을 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복음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랬다 생각하니까, 아, 복음이 이해되면 되겠구나. 이런 답이 난 거예요. 희망이 확 생기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하려고요.
내 체질 따라 막 열심히 하는 거야. 테이프 듣고 녹취하고 정리하고 톡 해가지고 외우고 막 이랬어요. 그러면 그래서 되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상하게. 근데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내 골 바꿔주세요. 지금 내 골 가지고는 도무지 난 안 됩니다. 골 바꿔주세요. 그리고 우리 가정 가문을 통해 돌대가리 줘서 끄고주세요. 이 머리가 좀 도무지 안 됩니다. 끄고주세요. 근데 그 기도 있다니까 내가. 그리고 너무 고민하니까 주님 또 답 주시는 거야. 이를 네게 알게 하시니가 혈육이 아니요 하늘이 내 아버지시니라. 그래 말이야. 그리스도를 한다는 거는 내가 외우고 뭐 이렇게 뭐 메시지를 듣고 뭐 적고 뭐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필요는 하지만은 그러나 성령께서 깨닫게 주시는구나. 이게 딱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 모릅니다. 그리스도는 알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알게 주십시오. 내게 은혜 주십시오. 성령께서 성령이 아니라 그리 주시라 할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내게 역사해달라고 그 기도를 내가 계속했어요. 한 2주 딱 지났습니다. 복음 전하고 딱 오는데요, 갑자기 내 마음속에 마음에서 그냥 그래 맞다,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 따라 문제가 아니냐, 하나님 따라 원죄 때문에 저주가 온 게 아니냐, 그게 바로 사단의 역사가 아니냐, 알고 있는 건데 머리에 있던 것이 가슴을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 떠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필요하구나. 죄 때문에 저주기 때문에 그래서 죄와 죄 해방이 필요하구나. 사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단의 승리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로 오셨구나. 이게요 진짜 그 지식 아닙니까? 거기 머리도 가슴을 확 제가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이해됐단 말은 창세기 3장이 이해된 거거든요. 동전 양면입니다. 양면. 창세기 3장이 됐단 말은 우리 가문이 왜 망했는지, 우리 가정이 왜 그런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인생이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나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세계는 왜 그런지, 역사는 왜, 그게 다 여기서 나오잖아요. 전부 다 이해 다 돼. 사람도 이해되고, 내한테 해코지한 것도 이해되고, 막 살인자도 이해되고, 막 전부 역사는 역사가 이해 다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던 이유. 그러니까 야 그때 내 심정이 뭐냐면 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뭐 이런 거잖아. 마치 다메섹 도상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바울이 만난 것처럼 그런 심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성도들한테 막 장인 삼대 그리스도 계속 얘기했잖아. 내가 딱 얘기하니까 성도 눈빛이 확 달라지더라고. 이제 뭔가 깨달았다 이거지. 그러니까 막 성도들도 이제 막 확 눈빛이 달라지더라고. 야 내가 됐구나. 한 2, 3주 딱 지나고 성도 눈빛이 또 이상해지는 거라네. 또 하나 막 이런 얘기요. 하는 나도 힘들어. 반복해서 갈라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고 이제 설교를 듣고 나면요, 성도들이 막 인상 팍 설교 듣고 나면 나도 막 힘들어 설교하고. 그런데 설교 듣고 나 집에 가 대판 사오는 기라. 도대체 그놈 뭐 창세기 3장이 뭔데? 목사님 첫날만 창세기 3장만 나 4장도 있고 5장 6장도 있는데 왜 창세기 3장만 얘기하는 거야? 도대체 그리스도가 뭔데? 첫날만 그리스도고라면서 이러는. 그 말 듣고 나니까 그래가지고 막 서로 싸우고 이래가지고 막 지금 이제 우리 장로님들 전도사 되는데 그 두 사람이 서로 막 이혼 직전까지 된 거 서게 된 거야. 나는 더 이상 그때 울산 성형인데 울산 성형 못 간다. 그 울산 녹이인데 난 못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지금 장로님 되신 우리 장로님은 나는 우리 교회 못 떠난다. 이러고 막 그럼 이혼하자 막 이 정도까지 간 거야. 야 이거 그래서 때문에 이혼하게 됐어. 그래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 또 질문을 하나 도대체 그리스도 이해하면 다 된다며요. 근데 왜 안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에 거는 되는데 뒤에 거는 안 된다라니까 내 보고 또. 근데 하나 앞에 거는 뭐 뒤에 거는 뭡니까? 그러니까 니는 주는 그리스도 그건 된다는 거라. 이전에 오신 그 그리스도 십자가 돌아가신 그 그리스도 그건 안다는 거야. 근데 뒤에 게 안 된대. 뭐가 안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 살아 역사하신 그리스도 니가 체험을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또 꼼꼼하게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복음이 체험이 안 되다. 체험한단 말이 무슨 말일까? 체험한다는 말 자체도 이해가 안 되더라니까 제가. 도대체 체험한단 말이 무슨 말이지? 생각하니까 내가 체험을 했어요. 했는데 체험을 못한 거야. 이거는 적어도 IQ가 80 이상 돼야 알아듣는 얘기입니다.
체험했어. 근데 체험이 안 된 거야. 무슨 말이냐면 저는 선지 대신 그걸 체험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오모 선생님 제가 알지만 우리 학교 다닐 때 영파들이 있거든요. 그중에 제가 영파입니다. 기도로 제가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막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고 막 방언에 대한 은사가 막 하여튼 막 그런 역사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어요. 봄이 처음 했잖아요. 했는데 한 번도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난 길 선지자 한 번도 없어. 막 성령이 강하게 역사를 할 때 야 내가 금식 삼기도 철학이다가 내가 막 하도 하니까 막 이런 데 생각 자빠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제 선지 그렇게 처음 했다니까요. 기도하니까 병 났죠. 막 그 자리에서 병 떠나가지. 막 기도하면 가지면 해결되지. 처음 했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그래 예수는 그리스도 제사장 한 번도 생각한 적 없어요. 내가 기도해서 능력 받고 내가 뭐 하니까 막 나가는 거 아니냐 이 생각인가 내가 얼마나 착각을 했습니까 제가 왕대장을 체험했습니다. 내만 쳐다보면 귀신 막든 눈만 쳐다보면 막 귀신 뒤집어 나잡아지고요 막 그런 일이 막 일어났거든요. 처음 했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그래서 왕이구나 한 번도 그냥 내가 연결 시켜 본 적이 없어요. 내가 능력이 생긴 거야 내가.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체험 못했구나.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내 그리스도 체험시켜 주십시오. 그 고백을 딱 하고 나니부터 역사가 막 확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 어떤 역사 일어나냐? 흑암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는지. 그건 내가 하나님 이런 역사 말고 그리스도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 내 마음에요. 야, 니 진짜 왕대지 그 체험하고 싶으냐? 하고 싶습니다. 그럼 사단이 역사해야지. 사단 역사인데 무슨 네가 그 왕대지 그 체험하는 거? 너무 일리는 말씀 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야 내가. 알았습니다. 재상 대신 그걸 체험하고 싶냐?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네에게 영적부터 터지고 막 재앙이 임하고 저주가 임해야 될 거 아니냐? 너무 맞는 말이야. 할 말이 없어 내가. 선지 대신 그걸 체험하고 싶으면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네가 아무리 아무래도 안 된다는 뭔가 인생 인간의 한계를 얻게 될 거 아니냐?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 인정했어요. 근데요 그때부터요. 체험시켜달라고 한 이후부터 막 터지기 시작하는데 그 터진 게 뭐냐면 혈기분노입니다. 이전까지는 혈기분노 그래도 좀 참을 수 있었어요. 인적으로 참고 기도하고 나면 참고 막 은혜 받으면 참고 핵심 갔다 오면 막 성추만 오는가 막 참고 막 이랬는데 얘는 그게 안 돼. 감당이 안 되는 혈기분노. 이 혈기분노가 정상적 혈기분노가 아니에요. 내가 이미 나의 능력 밖에 나의 통제 밖에 어떤 한계야. 근데 그때 그 영적인 줄 몰랐어 내가. 어떻게 했냐면 그래 왜 잠자는 사자 건드리는데 이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안 뒤집을 인간은 어딨노 나와봐라 해 이러면서 내가 완전 육신적으로 해석한 거야 내가. 그래 그런 나가 또 싫은 거예요. 내가 훈련받고 목사하고 내가 막 복음을 한다는 도대체 내가 왜 이러나면서 내 자신이 얼마나 믿고요 내 자신이 막 정말 싫은 거야 그런 내가. 그래 이제 이제 하는데 제가 이제 막 기도를 막 얼마나 제가 했겠어요. 막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서 영적을 잘 몰랐어. 이미 주님이 내게 말씀 주셨는데도 그게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이제 어느 날 기도 턱 하고 이제 집에 턱 오는데 문을 열고 대문을 땅에 우리 집사람 보는 순간입니다. 내가 뒤집어진 거예요. 내가 완전히 제가 뒤집어진 겁니다. 그때 뒤집어진 거는요 진짜 사람을 완전히 칼로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완전 집안을 완전히 막 박살낼 수 있는 그 정도 분노입니다. 그런데 마치 감사하게 그렇게는 안 하고 나도 모르게 막 우리 집사람 보는 순간 괌을 꽉 찔렸거든. 지르는 순간 뒷골이 탁 당기는 거야. 핏줄이 탁 끊어진 그 어떤 소리 있잖아. 뚝 하는 소리. 그러면서 내가 확 이제 쓰러지는 거야. 쓰러지면서 동시에 확 생각해. 동시에입니다. 첫 번째 뭐냐면 이래서 내 이제 끝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났어요. 두 번째 그래 이게 창세기 3장 아니냐 이래 된 거야. 신기하지요. 그래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늘 혈기분노 우리는 칼부림 났거든. 그냥 말로 칼싸움이 아니라 진짜 칼싸움 시세에서 우리 엄마 아버지는 우리 밤만 칼 숨기고 바빴다니까. 우리는 젓가락 같은 거 있잖아 젓가락 뺏어간 거 다 숨기다니까. 너무 밤만 되면 싸우고 막 칼 찌르고 이랬으니까. 그런 가정에 자라던 내가 얼마나 혈기분노가 심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있던 혈기분노였고 이게 바로 우리 가정 가문을 통해내려는 저주구나. 야 진짜 하나님 은혜지요. 내 안에 혈기분노가요
우리 가정 가문을 통해서 내려온 저주라는 게 깨달아진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경제적인 문제 있습니까? 그냥 육신적으로 해결하지 마세요. 절대로 해결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여러분 절대로 그리스도 안 찾습니다. 아, 이게 바로 우리 가정 가문을 저주구나 이거. 이렇게 깨달아야 돼. 여기 걸려든 거구나. 이 깨달아져야 돼요. 결국 뭐죠? 창세기 3장. 아, 그래. 하나님 원죄 때문에 원죄로 말면 시작되어진 이 저주가 가문 가정을 통해서 지금 내게 전달됐구나. 우리 부모를 통해 내게 전달됐구나. 이렇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 이게 바로 사단의 역사가 아니냐. 이런 창세기 3장이 막 바로 그 순간 깨달아진 거야. 그때 나도 모르게 막 그냥 그리스도 하는 거야. 서로 지다가 그리스도 하는 순간에 버뜩 일어났어, 내가. 진짜 그게 한 3, 내 생각에는 한 3초? 동시에 바닥 일어난 거거든요. 여러분, 내가 복음 체험하는 이유입니다. 내가 진짜 그때 내가 6년 동안 복음 들었는데 그냥 은혜 받고 들었던 복음이요. 아,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있었구나. 너무 감사하더라고. 내가 그리스도를 안 들었더라면 그때 내게 재앙이 들닥치고 영적인 문제가 확 들어 사단이 있었을 때 과연 내가 어떻게 됐을까? 내가 완전히 무너진 완전히 근데 그런 거 아니었겠는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겠나? 이런 사람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피사건이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 예수님이 하나님 피발라 했잖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원래 성실한 사람이 있어. 뭐 성실하니까 막 그냥 갖다 바르는 거야 일단은. 어떤 사람은 절대로 안 바릅니다. 막 바른다고 되나 안 하면서 안 발라. 어떤 사람은 바를까 말까 막 이런 사람이 갈등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막 죽음의 장이 확 밀려잖아요. 오는데 막 옆에서 으악 하고 죽는 소리 들려. 그럼 피 바른 가정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참 감사하다. 아, 내가 피 안 발랐더라면 나는 뭣도 모르고 발랐는데. 아, 참 너무 감사하다면서. 안 바른 가정은 막 재앙이 임하겠죠. 근데 바를까 말까 하면서 딱 준비해 놓은 사람이 있어요. 으악 소리 들은 순간 얼른 피 발랐고 확 들었어. 문 닫는 순간에 막 넘어가 버렸어. 야, 내가 그런 상황이었어요. 야, 그때 내가 그리스도 선포했더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내가. 진짜 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깨닫고 나중에 복음 체험하는데 그런 거고. 그때 아, 이게 창세 3장이구나. 여러분, 저는 창세 3장 어떻게 깨달았냐면 하나님 떠난 거 뒤에 사는 그렇게 안 깨달았어요. 인간의 극단적 한계 상황이다. 여러분, 창세기 3장 인간의 극단적 한계 상황입니다. 60의 인구가 다 도와줘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지구상에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영적인 방법 있잖아요. 뭐 금식, 철화, 뭐 산기도 오만대만 거 있잖아, 그죠? 그걸 다 끌어모아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여러분, 창세기 사는 문제는 그냥 뭐 좀 아프고 좀 어려워, 그게 아닙니다. 한꺼번에 확 들어닥쳐 버려요.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을 만큼의 상황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그런 딱 상황들을 아, 이 창세기 3장 꺾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제 이런 답이 난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됐냐면 창세기 3장 꺾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목사 메시지 그렇게 들었지만은 이게 내 게 안 되면 적용이 안 돼.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요. 그래서 누리라는데 그래도 어떻게 누리는데 누리고 있으면서도 지가 누리고 있는지 아니면 몰라. 내가 그걸 그랬으니까.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가정 가문을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문 가정을 통해서 내려오는 내 안에 있는 혈기 분노의 조절을 예수님 따라 할지어다. 제사장 그 배우 역사를 흑암 속에 끊길지어다. 왕 지금 성령께서 내게 역사에 주옵소서. 선지자 그걸로 곧 제가 집중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 그 기도밖에 안 돼. 왜냐니까 뭐 그거 해결하면 내가 실컷 목회하고 세계 복음을 내가 무너질 건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걸 끝까지 되겠다 생각하고 그거밖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내가 너무 이제 또 답답해가지고 하나님 예수는 그리스도 맞지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 고백하면 그리스도 역사 일어나야 되는데 왜 해결 안 됩니까? 이러니까 하나님 또 답 주시는 거라. 야, 네 안에 있는 영적 문제 그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 이런. 거기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가문 가정을 통해서 네가 지금 살아온 인생 속에 지금 창세기 3장이 들어있는 여기 들었는데 그 어느 영적 문제 그리스도 해결되겠냐? 얼만큼 뿌리 각이 내려가는데 그게. 그러니까 또 맞는 거라.
또 할 말이 없어. 야, 어느 날 이게 사단이네. 예수 떠나가라. 사단이 팍 끊긴다. 그게 천사지, 거기. 그게 사단이겠냐? 그래서 되는 거야. 그래서 아, 맞다. 일단은 내가 안 끊으면 안 되니까 무조건 끊자. 이래가지고 본격적으로 끊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기도를 하루 다섯 번 했습니다. 그때 24시간 24시 기도 문제를 제가 알았어요. 기도 안 하면 안 되니까. 미치니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집중이라는 걸 알았다니까. 집중은 단어 없었는데요. 뭐 지금 집중은 세잖아. 그때는 집중 안 하면 안 돼. 미치니까. 한 3개월 기도해도 전혀 무슨 응답도 없고 체험도 없고 되는 것도 없고 막 그런 거라.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고 턱 힘 빠진 상태에서 집에 턱 들어오는데 대문을 딱 열고 내가 서려던 자리에 딱 섰는데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아, 끝났구나. 이게 믿음으로 들어온 거예요. 아, 끝났구나. 바로 그 순간입니다. 끝났다는 딱 믿음이 딱 들어오는 순간에요. 끝이 나버렸어요. 그렇게 올라도 혈기분노가 완전히 꺾여버린 거예요. 증거가 뭐냐? 내가 혈기분노를 내보려고 예를 썼다니까. 일단 혈기분노 내려고 그러면 조건이 있어. 첫 번째, 아랫배 힘이 있어야 돼요. 으악! 이래야 되는데, 아랫배 힘이 없어.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내가. 3개월 동안 혈기분노가 안 나오는 게라. 3개월 전에 딱 혈기분노 다시 나와. 나오는데 영양이 완전히 꺾인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혈기분노 내잖아요. 내면요, 우리 집사람, 우리 애들 완전히 찌약입니다. 그 혈기분노 그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요. 막 과연 완전히 막 수그리 말을 했다면 완전 작살나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그래놓고 내가 영향 받는 거야. 영적으로 다운되고 영적으로 막 너무 눌리고요.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상하죠. 내가 광을 빡 지르는데 우리 애들이 웃고 앉아 있는 거라. 집사람도 서 농담했었고 나도 눌리지도 않아. 이상하게 영향도 안 받아. 그때 아, 그래 말이야. 내 안에 체질이 아직 남아있지만은 그 세력이 꺾였구나. 그런 믿음 딱 들어오더라고. 여러분, 저는 이 복음을 체험했다면 결국 창세기 3장 이것이 해결되는 거잖아요. 이게 딱 해결되는 거예요. 복음을 딱 채워놔. 복음이 싹 정리가 되는 거야. 아, 그래. 결국은 내 안에 혈기 분노는 영적 문제였구나. 그 영적 문제는 오직 그리스도구나. 그 그리스도 오직 예수구나. 이게요, 완전히 저게 딱 복음 정리 딱 되더라고. 이래 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복음이 누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림이란 말은 모든 문제가 전부 다 창세기 3장 적용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기도 시작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 게 뭐냐면 경제 문제였었어요. 똑같아. 창세기 3장으로 우리 가문 가정을 통해서 내려오는 가난의 주 예수 떠날 배우에서 흑암 곳에 꺾일지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는 거기도 2주 만에요. 그렇게 평생 갚아도 갚은 빚이요. 해결 다 돼버렸어요. 2주 만에. 야, 신기하고 놀랍죠. 그리고 이제 우리의 또 이제 영적인 문제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감당이 안 돼가지고 필리핀 이렇게 보냈거든요. 보냈는데 4년 만에 애가 완전히 밖에 돌아왔습니다. 진짜 제가 감사하죠. 그 우리 필리핀 안에 보면 시스템 있잖아요. 그 신학원 계속. 그리고 그 메시지 시스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다 하니까. 그리고 제가 본격 기도했습니다. 하루에 몇 번씩 제가요 기도 시작했어요.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4년 동안 했어요. 삶에 완전히 밖에 돌아왔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애가 뭐냐면 막 너무너무 안 되는 거예요. 미치겠더라고 내가. 그래서 너무 고민을 하고 그러는데 요한복음 2장 1절 11절 예수님 주인 설교했다가 오는 내가 너무 고민. 하나님이 내게 야, 네 인생 문제 누가 해결했냐? 주님이 해결했습니다. 그러면 네 인생 문제 네도 해결 못하는 게 어떻게 네 자녀의 인생 문제 네가 해결하려고 그러느냐? 내게 맡겨라. 나를 주인으로 인정해라는 거야. 그건 내가 아니 주님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면 되지 무슨 또 그리스도 주인까지 되시려고 그럽니까? 뭐 나도 좀 할 게 있어야지. 다 뺏어가 보면 나는 뭐합니까 내가 날.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가 그리스도 해도 물러간 꺾인다. 그러나 주인이 안 되면 끊고 또 되살아나고 끊고 살아나고 계속 끊어야 된다. 완전히 끊는 길이 뭐냐?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때 제가 답을 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 문제 해결자 내가 아니고 주님이십니다. 우리 아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주님. 왜냐하면 제가 왜 그랬냐면 내가 안 되니까. 인정하고 싶어도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그냥 계속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약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안 돼도 상관없어. 알겠죠? 안 돼도 상관없어요. 계속 하세요. 어느 날 믿음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딱 믿음이 딱 오니까 하나님이 우리 애를 빌립이 딱 보냈는데요. 4년 동안 봉투 듣기 됐잖아요. 완전히 박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지가 경험 엄청 경험했거든요. 뭐 경험 한두 가지 했겠습니까? 5만 대만 경험됐어. 하나님 5만 대만 경험했던 거 지금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희한하죠. 그 하나님은 실수하는 법이 없어. 우리 애가 지금 그 울산에서 그 서울의 그 서예종 그 뭡니까? 그 연애 그 뭐죠? 그 졸업하고 울산에 왔는데 지금 MC입니다. 그 이벤트 회사 그 팀장이면서 가는데 예를 들어서 영화할 줄 알아요. 우리 이래요. 여자 MC 우리 이래요. 그리고 또 저 뭐야 그 MC를 전공한 그 MC 우리 이래라.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또 뭐 필리핀 뭐 그거 하는데요. 필리핀 말을 할 수 있는 애 우리 이래요. 그리고 또 지금 학교 막 들어가가지고 애들 그 좀 그 한 애들이잖아요. 막 강의하고 그러거든요. 다른 사람은 그냥 감당을 못해. 우리 애는요 웃으면서 다 잡아버립니다. 이러고 우리 애들 팬이 생겨가지고 지금 선생님! 이러면서 하나 완벽하게 사용하시는 거죠. 제가 복음을 탁.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우리 이 사람과의 갈등. 15년간 말은 안 했지만은 그 우주사람 여보 당신이 왜 자꾸 숫자가 늘어나는데 한 5년 했더니 왜 갑자기 15년이야? 15년 내 혼자서 그랬다 하면서. 그러니까 15년 계속 그랬잖아요. 했는데 하나님이야 15년 딱 끝내버리더라고. 15년 만에 지금은 우리 집 사람 저하고 어떤 관계냐? 자유 부부야. 참 지금 자유롭습니다. 아마 지금 오늘 또 중국 가잖아. 중국 집 간다고 지금 갔거든요. 뭐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 밥을 해 바보고 막. 처음에는 요구할 것도 많아서 뭐 좀 해달라 뭐 해야 되는데 이제는 할 수가 없어. 집 바쁘니까 이제는 내가 도와준다 이렇게 설거지 할 겁나 보 내가 도와줘. 아이 와이사스는 내가 처음부터 다렸고 그 정도로 지금은요 완전히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20년 전 기도했는데 20년 만에 비행관이 없어 버렸습니다. 우리 아버님 가난 폐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걸로 20년 기도했어요. 20년 비행관이 없어 버렸어요. 0.5% 해당되는 겁니다. 어제 깜짝 놀라는 거 있죠. 그러니까 복음 누림이 딱 되는 거예요. 복음 누림이 되니까 뭐가 되냐? 기도가 정리되는 거예요. 아 그래 기도가 영적 과학이구나. 그게 내게 영적 사실이 되는 거라. 기도하면 성령이 산다?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영적 과학인데 사실이 안 돼. 근데 이게 사실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리스도 계속 고백하다가 어느 날 해결된 게 아니고 그리스도 계속 고백할 때 성령이 계속 역사하셨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눈에 안 보여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죠? 시간에 막 그리스도가 역사해 주셔놓고 하는 말에 아, 하나님 역사 진짜 대략 역사하나니란다. 여러분 하나 그게 형도 사실이 안 된 겁니다. 그게 왜 역사하네 역사하는데 허감이 안 꺾인다면서 우리 집 허감 왜 이렇게 강하노? 허감은 지금 꺾여가지고 중탱이 반탱이 나가지고 막 기대가 날 고대가 날아가고 있는데 지금 안 보이니까 허감이 진짜 안 꺾이래란다. 그 주님 역사 안 한다 그 말이잖아요. 아, 진짜 우리 가정에 영적 문제 저주 진짜 해결 안 되냐면서 여러분 팍팍 꺾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제가요 체험하고 나니까 막 그게 막 믿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이 단어가 뭐 엄청난 거요. 이래 되고 나니까 사람이 좀 이상해지더라니까. 막 기도 안 하는 인간들 보면 인간 가치가 아니에요. 이거. 나도 그랬거든. 나도 뭐 예를 들어서 운동 안 하다가 오늘 갑자기 이제 운동하고 왔잖아요. 똑바로 우리 집에서 자고 있어. 그럼 이 인간처럼 안 믿는 거라 이게 뭐 짐승이가라면서 막 이러다는 거. 내가 그런 식이라. 그래도 좀 체험하고 나니까요. 아 목사님, 뭐 우리 남편이 저쪽 저쪽 이러면요. 속으로 막 기도해라. 아, 그래서 부르면 되지 뭘 그래 그러노. 그 나중에 한대 확 집받고 싶은 게라 이게 막 집받고 좀. 그 내가 아니 염려한다고 허감이 꺾이나. 허감은 그리스도 아니면 안 꺾인다. 그래서 그리스도 기도해라 말. 그래서 야 우리 다락방에 초창기 억수로 은혜 받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보면 막 그냥 해가 막 이상한 막 만들어가 나가고 있잖아요. 아 그래서 교만할 수가 있겠구나. 여러분 가운데 혹시 복음을 체험한 사람 여러분. 그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만 처망하고 내만 되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 안 되는 것 같아. 그럼 가르치려고 그래.
여러분 정인으로서 돼 가르치면 안 돼요. 그렇죠? 가르친다고 가르침 받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열받지. 자, 이래 딱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복음 체질. 이게 뭐냐면 나 분명히 복음 이해하고 체험하고 누리고는 참 좋은데 내 마음에 행복이 없는 거야. 뭔가 성령충 받으면 지속이 되는데 성령 지속이 안 돼요. 받을 때 뿐이지 받고 나면 또 막 그러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럴까? 그런데 하나님 내게요. 체질이 복음 체질이 아니야. 내 체질이 복음 위에 체험하고 누리고 하지만은 여전히 창세기 3장 체질이라. 불신앙 체질, 율법 체질, 인본주의 체질. 아직까지 사단의 체질 이게 남아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얼마나 갈급합니까? 갈급하다 보니까 막 기도한다. 기도는 또 갈급하고 성령 받고는 또 갈급하고 이런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내 마음속에요. 아, 이 체질이 안 바뀌면 안 된다. 성령 충만도 받아야 되지만은 체질부터 바뀌어야 된다. 이래 된 거예요. 기도도 많이 되지만은 체질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신 하나님 내 복음 체질을 바꾸십시오. 그런데요, 하나님 체질을 딱 바꾸시더라고요. 체질 딱 바뀌었는데 그때 오는 게 뭐냐? 행복이었어요. 나는 그 전에 행복이 없었습니다. 정말 저 행복이 없었어요. 행복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늘 집에 우리 집에 칼부림 났는데 무슨 행복이 있습니까? 꽃을 봐도 꽃이 아름다운 줄 모르고 꽃을 보면 떨어져가 쓰레기 치울 거 생각 걱정 못 되더라고. 석양을 봐도 아름다운 줄 모르고 새소리 들어도 막 이상한 시끄럽고 막 완전히 감정이 내 죽은 거예요. 내가 감정 죽은 줄 몰랐어 나는. 그냥 뭐 나도 뭐 열받고 막 어떻게 하고 싶고 막 이런 게 있잖아 그죠? 그런 건 너무 또 가깝더라고. 있잖아 그죠? 어릴 때 그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이상하죠. 체질하고 그냥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행복이 지금까지 행복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진짜 행복합니다. 그리고 바뀐 게 뭐냐면 성령 충만 이기게 되는 거예요. 지속 성령 충만 지속이 돼. 왜 내가 이들은 이 뭡니까 이렇게 체질 다 바뀌니까. 근데 안 좋은 게 한 가지가 있어. 그때부터 기도를 놓치기 시작했어요. 왜? 기도 안 해도 안 갈급하니까 행복하니까 기도가 안 되는 기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참 다 좋은데 기도가 안 되네요. 라니까 하나님 내 마음에 이제 좀 쉬어라 그러는 거라. 네가 얼만큼 네 자신이 영적으로 시달려 왔냐, 얼마나 친 영적 삶에 있냐, 좀 쉬어라 이러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에요. 진짜 기도할 때가 온다. 그때 기도해라.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전도 외에는 우리가 기도할 게 없어요. 그렇죠? 기도 외에는, 전도 외에는 기도할 게 없습니다. 저는 진짜 내 자신이요. 이제 나를 기도할 이유가 없어. 반숙인데 뭐. 그렇잖아요. 이렇게 복음서에 들어보니까요. 사실은 내 뿌리가 보이는 거야. 아, 지금 내가 복음 위에 체험 누리고 체질이 됐지만은 내 안에 창세기 3장 이 뿌리가 내려져 있구나. 내 영혼 속에 내 무엇이 잠재지 속에 아직 창세기 3장이구나. 이게 제가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복음 뿌리 내리게 해주셔서 기대는데요. 하나님이 계속 복음 뿌리 내리게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11년간 걸렸어요. 11년간 복음 들어가고 나니까 하나님 딱 결론이 뭐냐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런 답이 나더라고. 증거가 뭐냐? 마태복음 16장 그게 성취가 되진 거야. 너는 베드로의 반석이에. 제가 반석이 됐어.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는 사람. 정말입니다. 사람의 말도 영향 안 받고 감정에도 영향 안 받고 영향을 안 받아 제가. 그 눌리지를 않는 거 이상하게. 여러분 반석이 된다는 건 큰 축복 없습니다. 큰 기도가 무너져버리고 어느 시간하고 무너져버리고 훈련받고 무너져버리고 그것처럼 여러분 그게 뭐냐면요 소위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보통 기존 성도들이요 막 은혜 받고 무너지고 또 은혜 받고 무너지고 죽을 때까지 이렇게 하고 있다래. 근데 그게 딱 꺾여버렸어요. 반성 음부의 권세들이 이기지 못하리라. 흑암이 나를 이길 수가 없어. 열쇠를 주겠다. 이 말씀이 내게 성기되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여러분 이거는 제 인생 스토리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장로가 되고 중지자 되려 그러면요 적어도 복음으로 내 인생 스토리 다 정리가 다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것이 될 때
세 가지 정체성이 나와요. 적어도 우리 중직자들의 정체성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무슨 정체성? 다시 말해, 이게 이제 언약입니다. 언약. 언약. 첫 번째 정체성이 뭐냐? 다락방에 대한, 다락방 전도 운동에 대한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다락방 운동은 무슨 운동이죠? 그리스도 운동이에요. 그리스도. 그리고 세계복음화입니다. 초대교회, 그 그리스도 회복. 그리고 세계복음화. 이게 다락방의 정체성이에요. 여기에 대한 정체성이 확실해야 됩니다. 저는 이걸 보고 영원한 언약. 이걸 영원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시 말하면 어디에다가 나의 생을 걸어야 될 것이냐? 영원한 거. 이따가 없어지는 거 생을 건다? 여러분 그거는 차라리 안 거는 게 나아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거, 영원한 거. 내가 생을 걸겠다. 이게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게 그리스도 세계복음화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게 생을 걸기를 바랍니다. 이것만 영원합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여러분 교회 정체성. 다시 말하면 목회자의 정체성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 장로님과 중에 성도들은요 진짜 분명해야 됩니다. 진짜 목회자를 교회를 이해한다는 말은 성도를 이해한다는 얘기고 결국 목회자를 이해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장로나 중직자들은 반드시 성도를 이해하고 목회자를 반드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셨구나. 그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하나님이 뭐 때문에 나를 우리 교회에 보내셨겠냐? 뭐 때문에 내가 우리 교회에 새생명의 장로로 세우시는가? 하나님이 정체성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늘 돌아다니는데 이 갔다가 제가 장로 세우니까 떠나버리더라고. 그럼 차라리 장로 세우면 받지 말지. 뭐가 없느냐? 정체성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뭐 때문에 우리 교회에 오철로 목사님을 목회자로 세우셨고 하필이면 나를 이 교회에 부르시고 하나님 나를 오 목사님 만나게 하셨는가? 결국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교회가 여기에 대한 언약이 언약 놓쳐버릴 때 교회는 교회를 삶이 없어지 뿌리는 거예요. 있으나 많아요.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은 다 연약합니다. 다 상처받았고 영적 문제 있고 위로받기라고 하나 힘없기라고 하나 알아주기를 바라고요. 인정받고 싶고요.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상처잖아요. 상처 때문에 끊임없는 갈등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뭡니까? 전투하는 교회. 그래 전투하잖아 계속. 찌르고 막 이렇게 서로 찌르 상처가 찌르거든요. 이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구제하는 것 때문에 막 서로 막 갈등하고 막 그럴 수밖에 없다. 그렇죠? 목회자 되는 이게 저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얘기하면 이게 바로 평생 언약이요. 평생 언약.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 그리고 지금 우리 그 새생교회는 우리 그 새생교회 세운 분명 언약 있지 않습니까? 교회 언약. 그게 목회자 언약이거든요. 이게 목사니까 동의해야 돼. 그게 중직자 정체성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개인 정체성. 다시 말하면 직분의 정체성. 그렇다면 이 영원 언약 세계 복음화 이것 때문에 하나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목회자를 세우셨는데 그렇다면 내가 뭐 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이 이런 나를 장로로 세웠는데 그렇다면 내가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게 분명해야 돼요. 장로가 됐고 중재가 됐는데도 내가 뭐 해야 될 줄은 몰라. 정체성이 없으니까. 장로 세웠는데 아무것도 안 해. 그 말은 엄청난 축복을 다 놓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장로로 세워가지고 여러분 장로의 어떤 정체성 가지고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은 엄청난 응답과 축복인 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장로로 세워봤는데 뭐 해야 될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다 보면 백수라, 백조, 나라다리, 응답 못 받고. 이것을 저는 이면적 계약이라고 합니다. 이면적 계약.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 교회도 있거든요. 그걸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 받는 사람은 놓고 계속 기도합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와야만 이 정체성이 나옵니다.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 세계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교회 목회자 그리고 내 정체성. 자, 그래서 우리 사도 6장에 있는 것처럼 이런 교회 여러분 영적 문제 있고 상처 많고 얼마나 교회 문제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사람의 칭찬받는 사람 되라. 그렇죠. 이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국 성령 충만하지만 결국 내가 나타나게 돼 있어. 자꾸 내. 그렇잖아요. 내 힘을 하다가 한계 와서 무너져버리고 그래 하지 않습니까? 성령 좀 믿음 충만 뭐죠? 얼마나 교회는 불신앙이 많아요. 교회는 막 일해 나가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불신앙이 자꾸 생기는 거라. 굉장히 합리적인 얘기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목사 이래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되고 맞는데 그게 불신앙입니다. 이게.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지혜 뭐죠? 분별력.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여러 가지 일만 생깁니다. 적어도 중직자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 판단력. 이때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떻게 목사님을 도울 것이냐. 어떻게 성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칭찬.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초대교회. 그렇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정체성 속에서 결국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세 가지 확정. 이번 하요 집회 메시지였죠. 첫 번째는 영적 서민. 갈보리 그거로 완전히 뿌리 내리는 겁니다. 뿌리. 그렇죠. 여러분 갈보리를 뿌리 내리지 못하면요 늘 뿌리가 나요. 그리스도로 끝이 나야 되는데 계속 나라. 나는 안 되고 나는 할 수 있고 나는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주인인데 뭐가 내가 필요합니까? 그렇잖아요. 아 주님이 하시면 하면 되는 거고 주님이 안 하시면 안 하면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나 뿌리 완전 바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뭐죠? 감람산이죠. 각인된 거. 뭡니까? 전부 다 각인된 게 세상 배경이요. 돈 있다 없다 배웠다 못 배웠다 그것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이러다가 막 돈 때문에 상처받고 그러다가 막 돈 좀 생기면 갑자기 성주만 해주고 막 기도 전혀 안 하다가 막 남편이 막 이렇게 막 술 먹고 들어오면 갑자기 막 은혜 다 떨어지다가 막 남편이 꼬단성에 소원 뭐냐 막 갑자기 성주만 해주고 막 남편이 500만 원 벌어오니까 갑자기 성주 했는데 옆에 사람이 700만 원 벌어왔어. 갑자기 영적 다운돼 버려 막 전부 다 이 배경이요 이 상처의 얘기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체질, 마가달 앞방, 구원받은 성도인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체질이 불신자라. 말이 신자지 완전히 불신자요. 그렇게 체질로 살아가는 거라. 이것이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 뿌리 각인 체질, 영적 섬이. 다시 말하면 감람산 마가달 앞방, 갈보리 마가달 앞방, 오순절 어디입니까? 감람산 그 들어가면요. 영적 섬이 됩니다. 영지는 어마어마한 힘. 얘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성경 좀 꼭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게 엄청난 겁니다. 저는요, 내 자신의 영적 문제 체험하고 알고 난 뒤에 제가 막 계속 그리스도. 그러고 난 뒤에 우리 집에 딱 들어갔는데 이상하게 막 내 마음속 우리 가정이 천국인데 내만 들어갔다면 지옥으로 바뀌는 게라. 그 도대체 왜 이럴까? 해보니까 아, 내가 지옥이구나, 내가. 내가 우리 집, 지옥 같은 집에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지옥이 있네. 지옥 권세가 있구나. 그래서 그때요 하나님의 나라 기도하시게 하나님의 나라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기도했는데 가정이 완전 천국으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 거기 그리스도 갈보리 하나님 나라 감람산 마가달 앞방 성령 충만. 여러분 저는 집에 딱 들어가면요 세 가지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임하기를 원합니다. 창세 3을 내려오는 모든 이 가난과 경계주
완전히 그 하나님 나라 임하여 왔어요. 우리 가정에 성령 충만 주십시오. 우리 집사람 일에 우리 아이들 놓고 기도하면서 나에게 되는 성령 충만 기도하고요. 세 가지를 기도할 거 없어요. 여러분 사업장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자마자 그리스도께서 우리 사업장이 주인 되었지옵소서. 우리 사업장 하나님 나라 임하여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이 사업장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 외에는 무슨 기도할 게 많습니까? 그럼 영적 서밋이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영적 서밋이 되면 두 번째 직업 서밋. 이제는 진짜 우리 직업의 서밋이 되어야 되겠죠. 진짜 우리가 영적 서밋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계속 기도하는데 뭐 허감이 꺾이고 성령이 막 역사하고 하늘군에 막 동원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반대 증거입니다. 직업 서밋. 우리 교회 어느 장로님은요 어떻게 보면 진짜 자기 말대로 말하면 좀 무식하고 하도 막 기도 적고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뭐 이렇게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요 얘기를 들었어. 우리 앞에 장로님 얘기된 거예요. 3년 동안 새벽기도 안 빠져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문을 여시더라. 그거 얘기를 들은 거라. 이래서 자기는 말하기를 그분은 똑똑하고 그래서 엘리트 그래서 나는 그러지 못하니까 그럼 난 4년 하자. 4년 동안 거의 안 빠져 새벽기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4년 만에 문을 이시하는데요 지금 우리 11대 최고 많이 합니다. 완전히 바닥까지 갔던 사람이에요. 돈 뭐 500만 원에 전세 500만 원에 달세 20만 원 주고 했는가? 방 한 칸짜리 뭐 이랬는데요. 지금 우리 교회 11조 최고 많이 합니다. 앞으로 더 많이 할 겁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 지금 전도 집중신앙도 막 간증을 다니잖아요, 지금. 지금은 그리고 벌써 달라요, 사람이. 그 교도소에서 나와 가지고 그 뭡니까? 그 목욕탕 그 이발을 배웠거든요. 그 교도소에 있어요. 5년, 한 5, 6년 있으면서. 그 나와가지고, 이제 그 목욕탕 안에 이발 조그만한데, 잘 안 되는데, 그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그거 들어가자마자 기도하고, 그 사람 사랑이 충만. 기도하고, 청소 쫙 깨끗하게 하고, 그런 사람들 지나가잖아요. 오라 그래. 와가지고, 좀 지저분하잖아. 깎아주는 거예요. 참, 이런 사람 감동 안 되겠어요? 처음에는 2명, 3명. 해봤자 뭐 2만 원, 3만 원밖에 됩니까? 이게 2주 나오니까 20명으로 이게 지나오면 막 40명으로 막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 조그마한 그 이발소에 있어요. 한 달에 월 수입이 500만 원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1조만 그렇게 드려요. 그러니까 보세요. 거기서 계속 가자마자 기도 주첩하고 계속 거기서 그리고 전도하고 막 이랬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유모살 말씀했던 것처럼 당연한 것, 필요한 것, 절대적인 것 그것만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진짜 우리가 내가 볼트를 줘온다. 최선을 대서 내가 그런 성적 좀 누리면서 볼트를 최선을 줘오는 거야. 원망 불평하지 말고 다 최선을 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 하나님도 알지만 사람이 모르겠어요 그거? 우리가 진짜 성공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렇죠? 늘 원망 불평하지 이거 안 하고 농띠 지기고 세 번째는 전도 서밋. 결국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전도 아닙니까? 전도는 뭡니까? 창세전의 문제 해결하는 거. 창세전의 문제. 그리고 영원한 거. 영원한 게 뭐죠? 전도 선교. 그리고 지금 내가 해야 될 게 뭐냐? 그게 전도입니다. 요호사 말씀했던 것처럼. 자 이러면 반드시 응답. 그래서 우리 중재자는 반드시 세 가지 확정. 내게 확정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확증이 딱 되어야 돼요. 아, 내가 이거 해야 되겠구나. 이제 이것 때문에 내가 해야 되겠구나. 확증돼야 돼. 확증돼 행동이 나가고 확증돼 뭔가를 할까 아닙니까? 아직 마음이 확증이 안 돼 있어. 그러면 뭐 행동이 안 오는데. 자, 결론을 짓겠습니다. 결론. 우리 오목사님의 행정에 대한 부분 조금 얘기를 해달라는데 제가 행정 잘 모르는데 그래도 이제 부산에 조금 이렇게 뭐 서기를 뭐 제가 오랫동안 했어요 하면서 이제 뭐 그런 얘기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목회 행정은요 어떤 행정이 돼야 되느냐 이
교회의 행정은 목회자 중심의 행정되어야 돼요. 아시겠죠? 결국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 갈등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이 베드로가 우리가 말씀을 기다려 우리가 전무하지 못해서 그렇구나 이래 됐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일곱 집사를 세우면서 구제하는 거, 그 학에서 집사를 세웠거든요.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그렇죠? 전도 선교 본질이거든요. 그걸 위해서 목회자가 진짜 오직 복음 전도에 올인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목회 행정, 그게 진정 행정입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 행정. 복음 행정의 말은 모든 사람을 다 살리는 행정입니다. 하여튼 우리 교회는 다 살리겠다. 특히 우리 장로님들이요, 내가 맡은 구역, 지교에 싹 다 살린다. 그게 행정이요. 그럼 왜들 놀 거 아닙니까? 신방하고 찾아가서 위로하고 힘주고. 여러분, 그게 어렵지 않거든. 사실은 조금 우리가 마음만 담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워낙 바쁘고 피곤하고 막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은, 근데 임만늘기 어느 제가 아는 장로님 이분은요 의사예요. 근데 지교 예배 드리는 날 되면요 일찍 문 닫아 가버립니다. 가가지고 다 지교하고. 근데 장로님 대단하다면서. 그 하나님 계속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조금만 사실 우리가 마음을 담으면 얼마든지 사람 옆에 다 조금 웃어주고 먼저 악수해주고. 그렇죠? 뭐 여러분 섬기는 것이 높아지는 겁니다. 이래서 성도들이 이렇게 확 웃잖아요. 장로님이 인상 막 쓰고 있으면요 웃는 사람들 아주 머쓱해진다니까 이렇게. 근데 뭐 장로님 와서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이래 보세요. 교회 분이 확 달라져 버립니다. 먼저 가서 인사하고 악수할 때도 이렇게 하지 말고 채놓고 숙이고. 그런다고 여러분 자주 인사 절대로 안 상합니다. 오히려 존경한다니까. 성김 받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인정받고 성들에 칭찬받는 건 진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진짜 쉬운 건데 그렇잖아요. 진짜 아픈 사람이 찾아가지고 때로 성들 집에 처음에 같이 밥 먹고 때로 놀러 와요. 그 우리 교회에 있던 장로님인데요 그분 그걸 너무 잘해요. 그분만 보면 내가 속이 시원해. 정말 속 시원합니다. 그분한테 내가 할 말 다 한다. 자기도 한테 할 말 다 하고. 뭐 특별히 뭐 일 놓고 뭐 장로님 이것 때문에 만납시다 그것도 없어요. 그냥 만나가 얘기하다 보면요 하다 보면 그 얘기 나오는 거야. 그럼 장로님 해볼까요? 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라. 그리고 장로님 일 다 추진 잘해. 일 진짜 추진 잘하거든요. 추진해가 일 딱 되게 만들고. 그 장로님 때문에 우리 사택 샀지요. 교육관 두 개 샀지요. 그래가 뭉쳐가지고 결국 우리 지금 교회 상가입니까 그거. 그 장로님 머리 다 털었어요. 장로님이 얼마나 겸손하고요. 진짜 그 뭡니까 사람들 만나면요 온 랩도 다 좋아합니다. 그 장로님은 그래서 또 우리 장로님 가운데 또 그렇게 못하는 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특히 경상도 남자 잘 못합니다. 그러면 또 찌르가지고 좀 웃으세요 자꾸. 김 목사님 뭐라고 합니까? 이러지 말고. 잘 안 돼. 갑자기 목사 이러더니 갑자기 됩니까? 잘 안 되지. 그러니까 서로 이해하면서도 그렇게 또 해나가야 되고요. 그리고 결국은 전도. 다시 말해 현장이죠. 현장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행정에 묶이면 교회는 뭔가 모르게 탁 이렇게 어떤 틀에 갇힙니다. 그러나 복음 중심, 전도 중심, 현장 중심 되면요 이 행정이 유연해져 버려요. 내가 이거 깨뜨린다고 우리에게 얼마, 특히 교육자들이요 교육을 어쩔 수가 없어. 뭐 구역, 뭐 지교에 이게 막 개념이 되게 강하거든요. 잘 챙겨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막 이게 전도 얼마나 방해가 되는지 그거 좀 초월하면 되겠는데 현장하고 로컬과 파라는 서로 이 잘 안 맞습니다. 근데 그걸 이 파라를 위해서 로컬이 좀 유연성 있게 해주면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얼마나 갈등하는지. 이래가지고 내가 그것에 부수는데 몇 년 걸렸습니다.
그 지금 이제 완전 행렬 바꿨어요. 지금 완전 행렬 바꿨습니다. 바꾸고 난 뒤도 아, 그때도 또 우리 교육자들이 막 그러는 거야. 그건 내가 설명을 하는데 다음부터 그런 질문도 하지 마라. 내가 막 아, 인상 팍 쓰면서 팍 그랬다니까. 그런 지금 이제 그런 얘기를 안 하더라. 그러니까 결국 전도 현장을 위한 행정. 그러면 전도가 확 살아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이런 어떤 근본적인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 안 되겠나. 여러분 그렇게 했더니 오늘 7절 보세요. 하나님 말씀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 제자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단 제자 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제사장의 무리, 그죠? 허단 제사장 무리. 결국은 여러분 우리 새생 교회 응답 받으면 중에 일어나서 전도도 일으키고 막 교회가 막 부흥되어라면 옆에 목회자 모여들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이단해도 소용 없어. 그렇지 않은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새생 교회 굉장히 희망이 있고요. 와, 제가 진짜 부러워요. 그냥 말하는 진짜 부러워요. 야, 진짜 우리 그 오 목사님이 참 목회를 정말 아, 잘 하셨구나 생각되니까 진짜 제 감사 부럽고 참 그렇습니다. 하여튼 초대교회 중직자의 응답을 회복하시고 그다음 증인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중직자라는 제목까지 메시지를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반드시 회복하고 응답받아야 될 이 중직자의 축복을 이제 우리 새생명교회 전 장로님과 또 세워질 장로님들과 세워질 이미 세워지고 세워질 우리 중직자들이 반드시 회복하고 응답받아서 증인되게 하셨어. 하나님 교회를 살리고 현장 살리고 전 세계 살리고 목회자 살리고 렘넌트 살리는 우리 모든 중재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 이것 때문에 약속하신 네 가지 경계 축복, 네 가지 응답을 허락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